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디자인은 보기에도 멋스럽지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달 30일부터 9일간 올림픽공원 한월광장에서 모두를 위한 버스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과 관계없이 제품과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자인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버스와 승강장을 소재로 일상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이날 선보인 모두를 위한 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탑승 신호 스위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높이에 맞춘 손잡이, 교통약자 배려석 픽토그램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기존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와 비교해보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상에 스며들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만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전달돼야 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포함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도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는 사단법인 세움공동체 주최로 발달장애인 극단 민들레 창단 공연으로 이것은 연극이 아니다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로 지역사회에 알리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로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로 자기의 일을 갖는 거. 그래서 좀 더 공연 수입이나 얘네들 배우로서 활동해서 그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그나마 자기의 삶들이 좀 더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렵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본인들이 많은 사람들 무대에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자기 성취감도 좀 더 느끼고 뿌듯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계획을 했고요. 발달장애인 연극 자조 모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극, 이것은 연극이 아니다는 기준이 누군데를 부재로 하여 비장애인, 장애인의 기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연기, 연극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가슴 속에 다 굉장한 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를 기여하려고 갔다가 그냥 그분들이 하는 거 그냥 구경하다 온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소중한 걸 많이 깨닫고 느끼고 반성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몰래 하고 싶습니다. 공연과 함께 발달장애인 권리운동인 People First,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를 외치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먼저 대해주길 호소했습니다. 무대에 대해서 좀 사실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끌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해요. 무대에 서니까 희열이 좀 느껴져요. 민들레 극단의 이것은 연극이 아니다에는 그들의 삶, 우리 모두의 일상이 녹아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경기북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는 경기도 주최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정말 큰 부분들이 발달장애인의 어떤 직업 그리고 생활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우리 경기도에는 한 60만 명 정도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한 10%가 발달장애인입니다.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시고 우리 병원장님 비롯해 부원장님 비롯해서 이제 관계자분들 오셨는데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좀 만들어간다는 그런 그 책임감으로 오늘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휠마스터 직무개발과 훈련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와 효과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이 친구들이 단순히 그냥 기간제 근로자나 단순히 지원 업무가 아닌 좀 더 고품질의 또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직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간담회 참석 의료 관계자들에게는 일산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 및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달성 성공 사례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애인 고용, 기업의 의무사항입니다. 편견을 걷어내고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이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자아 실현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있는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시니어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무대 위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패션쇼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리의 모델들이 매혹적인 발걸음을 런웨이 위에 수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델들의 연령대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 2021 김포 평화축제의 일환으로 김포시 중장년 시민 모델들이 인생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아름다움을 시니어 패션쇼를 통해 품격 있게 펼쳐 보이는 현장. 참여자들에게는 그 시니어 모델이라는 제 인생을 찾은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사회에서는 이 지금 이 라베니체 상권을 경제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기획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답답했던 시민들도 강 건너 쇼핑몰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시니어 패션쇼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김포 시민들의 패션쇼를 통해서 이 수변상가에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상가 방문 등 경제적 어떤 활성화에 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니어 패션쇼는 코로나19로 지친 김포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기 위해 시니어 모델 수십여 명과 김포시청, 김포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수개월간 공들여 마련한 무대입니다. 더 깊은 감동과 울림까지 연결되는 그런 무대를 저는 엿봤기 때문에 매 순간 시녀들하고 작업하는 이 무대는 저한테도 많은 어떤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태리 베네치아의 가면 무대회를 오마주한 이번 패션쇼를 통해 나이는 오직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신들의 꿈과 미모를 마음껏 뽐낸 시니어 패션 모델들. 제가 이제 많이 변화를 느끼고 그런 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제일 예뻤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매년 평화를 테마로 한 김포 평화축제가 김포시 전역에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중장년 패셔니스타들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김포 시민들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시니어 패션쇼가 올해로 멈추지 않고 내년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돼서 대면으로 큰 행사로 김포 시민들의 평화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전남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가 거리에 방황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이가현 기자입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활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남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순천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아웃리치는 해당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피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자원을 안내하고 피해 상황 조기 발견을 중점적으로 상담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성매매 피해를 당하는 아동 청소년 지원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 여수 YWCA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22개 시군을 돌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매매가 불법이고 나쁜 어른들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른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남 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 진행될 찾아가는 아웃리치는 도내의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면 상담 진행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성착취에 대한 현실성을 소통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부산구치소가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형자 가족돕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구치소가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수형자 가족돕기 행사를 지난 26일 부산구치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의 떡 나눔 및 수형자 가족 지원 행사를 통해 구치소에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떡을 나눠주며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는 희망의 떡 나눔 및 수용자 가족에게 햅쌀과 라면을 지원하는 행사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양진웅 회장은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의 의미를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용자의 어떤 그런 가족과의 만남이 시간이 아주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를 앞서서 오늘 교정의 날 때 불우 수용자 자녀분들을 돕기 캠페인을 벌리게 됐습니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정성껏 마련한 떡을 민원인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가족과 지인의 구속으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희망어린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복지TV 김선우 사장이 TV서울 CEO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8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복지TV 김선우 사장이 CEO상을 수상했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왕실의 도자기와 분청사기가 전남 고흥군의 분청문화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조선 왕실의 도자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도자기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분청사기와 왕실 도자 특별 교류전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분청사기와 함께 조선 왕실에서 사용됐던 도자기를 선보이고 세계 각국의 도자기 소개와 근대 국가로 개혁하려는 왕실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과 국립고궁미술관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히 조선 개국 이래 대한제국까지 의례의 중심으로 사용됐던 백자 청화용중과 조선과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해 프랑스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고종에게 선물한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도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 전시는 국립고궁박물관에 2020년에 했던 특별전에 저희 분청문화박물관의 교류전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도자기 사용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수 있는 전시일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직접 볼 수 있었던 왕실 도자기를 저희 전남 고흥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선 왕실의 문화유산을 감상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적극적인 전시 시설물 대여 협조로 다채로운 전시가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왕실 도자기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 특별 전시회로 당시 궁궐의 생활문화를 전시를 통해 접할 수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풍부한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모두 가진 생활 도자기 예술 포슬린 아트를 목포의 포슬린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신지현 작가의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포에 위치한 포슬린 갤러리에서는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비한 생활 도자기 예술 포슬린 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얀 백자로 만든 접시 위에 포슬린 공예가 신지현 작가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화려한 자연 풍광이 담겨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른 도자보다 표면이 곱고 강한 백자에 형형색색 그림을 표현하는 포슬린 아트. 포슬린 공예는 백자로 만들어진 컵과 접시, 시계, 꽃병 등의 특수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가마에 굽는 것으로 흥미롭고 다채로운 문양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찻잔이나 또 디저트에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에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작품을 담아서 그러한 그 음식 문화나 디저트 문화를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곳에 예술이 생활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술로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화와 또 예술이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 넓게 넘나들 수 있는 것, 이것이 포슬린 페인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화가 겸 포슬린 페인팅 아티스트 신지현 작가는 직접 운영 전시하는 문화공간 포슬린 갤러리에서 포슬린 공예와 강습,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다수 전시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손끝에서 예술을 꽃피우는 신지현 작가의 포슬린 아트를 통해 답답하고 무료한 일상 속에 아름다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11월 새로운 달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1일 만에 변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노래방과 헬스장 같은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시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개인 방역수칙 또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